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아침 만드는 재미 아닐까요? 그냥 안고 약간 울컥울컥하는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무대의상보다 화려한 의상들을 많이 입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 또 컨셉도 레드톤으로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돼요. 글쎄요, 어떻게 딱 하나를 꼽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항상 그 순간이 기억에 나는 게 연말 무대를 하면 같은 동료분들이랑 선후배분들이 이제 다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또 1년 잘 보냈다, 수고했다, 다시 힘내자, 이제 또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냈던 순간들? 무대라기보다는 그 순간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5명? 5명이나 초대해야 돼? 저는 뭐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러진 잘또 않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워낙 사람도 잘안 만나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해서 진짜 누구를 초대를 해야 될까? 가족들 아닐까요? 엄마, 아빠, 오빠, 초비, 왕왕비. 이번에요? 아니요. 제가 막 요리를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부르면 뭐 샌드위치나 요거트, 그쵸? 뭐 시리얼이나 견과류 그 정도? 뭐 같이 만드는 재미 아닐까요? 한 번도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제 옷장을 보면 막 화려한 의상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블랙에 정말 편안한 추리닝, 후드나 뭐 맨투맨. 다 비슷한데 색깔만 다른 것들. 요즘에 청바지도 안 입은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친구 만나러 갈때 청바지 입으면 아, 나 오늘 좀 신경 써서 입었다? 저요? 아니요, 그냥 안고. 소녀시대의 홀리데이라고. 치아라 노래 중엔 많죠. 다 같이 즐겁게 좀 이렇게 흥이 나는 노래들. 롤리폴리도 있고요, 러비더비도 있고 많지 않을까요?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거는 팬분들하고 좀더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좀더제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너무 빠르게 생각지도 못하게 바로 팬분들 덕분에 정말 실버버튼을 진짜 빨리 받았어요. 오늘 화보 촬영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대기실 안에서 모습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촬영을 할때뭐딱 어떤 컨텐츠를 해보자 하는 날도 있지만 좀더 자연스럽고 제 일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옷장 공개도 좀 뭐가 있어야 짜잔 하면서 자랑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할 텐데 진짜 너무 시꺼매가지고 궁금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사실 그 무대를 하면서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약간 울컥울컥하는 그런 감정도 있었고 자꾸 이렇게 옛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제가 그 활동을 했을 때가 중학교 고등학생 때니까 또 스태프들이 우리 이렇게 무대를 하고 내려오니까 막 기분이 이상하다고 티아라 무대를 실제로 보게 돼서 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언제든지 저희가 같이 무대 위에서 티아라로서 팬분들을 자주 또좀더 가까이서 인사드리고 싶은 생각은 정말 다 같아요. 언니들하고 만나면 진짜 이제 연습생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들 뭐 나이며 뭐 체력이며 다 있고 언니들 앞에서만 나오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팬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고
있고 또 작품으로서도 또 가수로서 무대에서도 또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작품 들어가가지고 네, 내년 초에 방영될 예정이고 아, 그 캐릭터가 솔로 탑 아이돌 역할이에요. 그래서 조금 화려하고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좀 밝고 화려한 머리 스타일을 해본 적은 없는데 또 역할 자체가 아이돌이고 하다 보니까 한번 해봤어요. 작품에서 확인해 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